건너편에 있는 테스코로. 테스코로 간다. 뭐를 사러 가냐면 사이다와 맥주를 사러 간다. 저녁 8시 반. 지금 한 4시 반 되면 껌껌해지는데 이제 겨울로 접어드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이다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바람에 다 떨어졌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 분리수거 그걸 안 해. 병이고 뭐고 그냥 병에 담아서 다 버려. 서비스 차지가 비싼 플라시기 때문에 서비스 차지가 관리비가 한 달에 75만원 정도 하는 80만원 가까이 하는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여기는 분리수거를 안 한다. 그리고 영국은 이렇게 자 무단횡단 그냥 해. 아무 문제 없어.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나발이건 그냥 한다. 테스코로 가서 요 역 우리 집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역 테스코로 가서 맥주와 사이다를 사. 사이다는 사과술. 우리가 말하는 사이다 그거 말고 사과술. 아플 사이다.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세처스 골드 9.5 요거. 요 한 박스 하고 요 맥주들을 사갈 것이다. 쌈맥주도 괜찮고 페로니가 좋은 수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솔직히. 여기 보면은 페로니가 쌈맥주 세일하는 거라 쌈맥주 세일하면 차라리 쌈맥주를 먹겠다. 5.8인데 클럽 카드라는 거지.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걸 찍으면 4.7로 깎이지. 가만 있어봐. 아이씨 이거를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겠다. 바우처를 가지고 다시 건너왔다. 아무래도 써먹는 게 낫지. 바우처 그 다음에 클럽 카드 이것도 안 가져와서 다시 가지고 와서 건너간다. 다시 가고 있는 중. 계산 끝나고 가면은 된다. 땡큐 메이. 바로 앞에 항상 있는 노숙자라. 저 노숙자는 젊은 애인데 한 3년 전부터 본 것 같아. 말짱하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집하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추우면 기어 들어간다. 여기는 지상철 정말 바로 건너편 30초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우리 집이 있다. 피곤할 때 내려서 버스 타고 막 오래 걷는 거 싫어서 바로 건너편에 이 집을 2006년도에 샀거든. 이 아까는 뒷문 쓰레기를 버리던 뒷문으로 갔고 지금은 앞문으로 들어간다. 자 우리 집 안에 있는 야드. 여기서 여름에는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 나는 발코니가 따로 있지만 이렇게 들어왔다. 아휴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좋네. 사온 걸 담아 맥주 담아놨고 쌈미구의 맥주를 일단 담아두고 아 시원해. 독도 페퍼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 그리고 이거 블루 차지 아스타 브랜드 이렇게 있어. 사이다 맥주 화이트 와인 아 행복하다. 다크 초콜릿 이렇게 해서 이제 치즈 앤 어니언 5코스 그 크스프스 감자칩 아싸 브랜드 맛있거든. 아싸 브랜드 아까 테스코 말고 그 왼쪽에는 더 큰 슈퍼마켓 여기에 들짜고 맛있다. 그리고 나 또 좋아하는 게 웨하스 좋아하거든. 웨퍼스 초코야 퍼스 하고 초콜릿하고 이 크리스프스랑 그렇게 해서 먹는다. 따라 볼까? 이건 매일 마시거든 내가. 저 사이드 다른 브랜드 매일 마시는데 맥주랑 10캔 이상 한 5년 넘게 먹은지 몸 괜찮아 말짱해야지. 아 여름엔 시원해서 좋고 겨울에도 또 시원해서 좋고 이거 배터리가 다 타는 건가? 아 일단 이거 한 잔 자. 이거를 마시게 샀다 온 거거든. 아, 아플 사이다. 사과술. 아, 이건 먹어봐야 알아. 약간의 탄산과 조금 단맛과 맥주처럼, 맥주보다 청량감이 좀 더 강한, 약 5%의 알코올. 맥주랑 똑같지. 아우, 이게 목이 넘어갈 때 청량감 이거. 아, 이 맛을 먹는 거야. 아, 오늘도 먹기 시작한다. 자 배터리를 갈았고 2A 이거 요거는 코닥 미국 거 이걸 버릴 필요가 없어.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한다 해가지고 버리지 말고 요거를 어디다 넣냐 조시계 조시계에 넣으면 이게 또 2주에서 한다는 거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시계에 넣어서 쓰면 된다.
배터리가 여기에는 작동을 안 하지만 약해서 시계에는 가장 약한 것도 전류가 오래 쓰기 때문에 이걸 버릴 필요가 없지. 시계에 또 쓸 수 있다. 후프 전자담배 추천해 준 건데 이거 아주 작고 간단하고 좋더라고. 어우 좋더라고 이거. 리퀴드 넣어서 피는 건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이게 바나나 아이스 애플 사과 사과수의 사과 리퀴드네. 아 좋다. 이거에 또 한 잔. 아 좋다. 자 이 애플 사이다 한 그릇은 파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이나 유럽에 오시면 애플 사이다 꼭 드셔보시라 추천하고 싶다.